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4화 예상하지 못한 전력. 대전의 임시 미군 사령부 건물 기자회견장. 처치 장군이 미군의 전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자, 장군님 한 번 시작해 주겠습니다. 이쪽 좀 받아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미군 2개 중대가 한국으로 공수되어 왔습니다. 헤럴드 트리뷴의 히긴스 기자입니다. 처치 장군님? 예. 전쟁 개입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군들이 이곳에 도착하면 사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공세로 전환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한 2주 정도? 아니면 아마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장군님, 근데 소련이 개입하면요? 그들이 개입하면 우리는 그들도 역시 물리칠 겁니다. 미국인들은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간에 그들이 대항해야 할 적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그들은 잘 무장되고 끈질기게 싸우는 15만 명의 공산군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탱크를 갖고 있었다. 6.25 전쟁 발발 사흘 뒤 1950년 6월 28일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다. 서울이다! 우리 조선인민군은 이제 부산으로 향한다! 대전, 충천, 충주를 점령하고 우리 목표인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해방전사들은 한시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부산에서 축배를 드는 그날을 향해 전진 또 전진이다. 미국이 소련의 조종을 받는 동양인의 힘과 전투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적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해도 제한된 병력을 가진 한국이 탱크와 비행기도 없이 자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7월 1일 미군 선발대로 부산에 상륙한 스미스 부대. 윌리엄 딘 소장은 작전 명령을 하달한다. 스미스 부대장, 부산 입성을 환영한다. 그런데 전황이 다급하다. 심각한 상황입니까, 장군님? 그렇다. 7월 3일 한강 방어선이 무너졌다. 스미스 부대는 최대한 북상해 지연전을 실시하라. 저희 병력들은 어디로 배치되는 겁니까? 스미스 부대의 임무는 인민군 지연작전이다. 방어선은 수원 남방 10km 지점, 오산의 북쪽 중미령이다. 종군 기자들은 지프차로 전선 시찰을 나섰다. 그때까지도 장마는 계속되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아이고, 무섭게 퍼붓네 마이크. 이게 장마라는군, 지금 한국은. 억수 같은 이 비가 그치면은 미국의 첫 전투가 시작되겠네. 별일 없겠지? 그 우리도 취재거리가 좀 생기려나? 아우, 끈적끈적해. 평택의 전투 지휘소는 흙더미로 둘러싸인 작은 초가집에 숨겨져 있었다. 기자들은 추위에 떨었고 피로에 지쳐 있었다. 자, 매기, 여기 따뜻한 커피. 몸부터 녹이자고. Oh, that's good. 아, 스멜 좋아. 응? 야, 이제 좀 추위가 가시네. 머나먼 낯선 땅에 전장해 온 위대한 미군 병사들의 대활약은 잠시 뒤에 취재하자고. 응?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는 순간이야. 그랬어?
오산 전투 하루 전 7월 4일 밤 스미스 부대원들의 막사. 우리 적군인 조선은 건국한 지 얼마 안 된 나라야. 그러니 군대는 당연히 약체가 아니겠어? 그럴까? 상대는 세계 최강의 우리 미군이라고. 우리 미국이 그들 상대라는 걸 알게 되면 겁먹고 바로 총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이 전쟁은 즉시 중지야. 스탑! 발음 좋다. 스미스 부대의 부대원들은 일본에서부터 인민군을 경멸하는 잘못된 소문만을 들었다.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인민군과의 전투에 투입되었다. 7월 5일 경기도 오산 중미령에서 인민군과 격돌한 미 스미스 부대. 적군은 수적으로 우리 미군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 바츠커프가 저들의 탱크를 막지 못합니다. 포탄을 맞아도 즉시 튕겨버린다고요. 적의 전차가 꿈쩍도 하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 경계선을 그대로 통과했어요. 전차들은 중미령 미군 보병 저지선을 유유히 돌파했다. 6.25 전쟁에 지상군 파병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건의했던 맥아더 원수를 비롯한 미군 당국은 인민군의 전투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새들에게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사망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겨우 19이래. 훨씬 어려 보여. 금발이 연약한 체격이거든. 진짜 이곳에서 죽다니. 병사들의 말투는 극히 사무적이었다. 나는 그때 전쟁의 실상은 문학작품에서 비춰지는 그 어떤 묘사보다도 훨씬 더 사무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부상자들은 우는 법이 거의 없었다. 누구도 그들의 울음을 들어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 히긴스 기자의 트리뷴지 일면 기사. 이렇게 미국은 남한을 침범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항해 싸운 전투에서 미군 최초의 보병을 잃었다. 본특파원이 근처 언덕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어린 병사는 선로에 힘겹게 걸터앉아 탱크에 바주카포를 발사했다. 발사한 후 그 미군은 고개를 들어 목표물을 확인하다가 적의 기관총 사격에 맞았다. 엄마가 보고 싶어. 적병들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우리 딸이 눈앞에 아른거려. 오산 전투 패배 후 절망적 분위기로 가득한 스미스 부대원들의 막사. 바주카포는 탱크를 저지하기엔 역부족이야. 인민군 보병이 너무 많아. 그들의 돌파를 막기에 우리 미군의 수가 너무 적어. 우리가 예상했던 적이 아니었어. 그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해.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가 탱크를 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교전 첫날 미군은 바주카포가 소련제 탱크에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비현실적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혔으며 이런 느낌은 대부분의 전쟁 기간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내 생각의 현실이란 바로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엇에 익숙해질 시간이 결코 없었다. 스미스 부대를 물리친 조선인민군 남진을 독려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우리 조선인민군이 미제놈들도 개박살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해보니까니 그것들이래 별거이 아니었어. 응? 네, 장군님. 병사들의 사기가 이만저만 높아진 게 아닙니다. 의기양양 거칠 것 없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 좋았어. 지금 그 기세를 몰아서니 최대한 빠른 속도로 부산으로 진군한다. 저 미제놈들이 들어오는 부산항을 막는 게 곧 우리의 승리야. 부산으로 가자면 고조 중령을 넘어야 합니다. 좀 험하기는 하지만 영남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좋아. 다음 목표는 중령이다. 우리는 이 고개를 넘는 거야. 알겠어? 예측했던 것보다 인민군의 전투력은 강했고 전진 속도는 빨랐다. 인민군이 제천을 거쳐 중령 지역에 내려온 것은 7월 5일. 전쟁 발발 10일 후였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기획 정윤호, 자문 육군군사연구소 상주문화원. 출연 마거릿 히긴스 박선영, 처치장군 방성준, 딘소장 김용준, 김일성 김기철, 미군병사 고성일, 해설 박선영, 음악 최혜인, 기술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연출 강병규.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5화 내 고향 소백산.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가 함께합니다.